자, 지금부터 이제 구체적인 작업을 시작할 건데요. 우리 그 로그인 쪽에 지금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기능밖에 없거든요. 여기에다가 링크를 걸어서 페이스북으로 그 로그인하는 방법에 대한 링크를 일단 걸어 봅시다. 자, 여기에다가 이 밑에다가 전 링크를 걸겠습니다. ahref. 그리고 auth의 페이스북 그리고 페이스북 이거 소문자로 하는 게 낫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페이스북 링크가 추가가 됐죠. 물론 요거는 이제 디자인적으로 잘 꾸미시는 건 여러분 몫이고 우리는 지금 디자이너 모드는 아니니까 못생기게 하자고요. 아, 오토바이가 지나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도로변에 살고 있어서. 자, 그 다음에 링크를 클릭하면 어디로 가나요? 오스의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곳으로 갈 거거든요. 자, 우리 다시 페이스북 이 문, 그 패스포트 문서로 들어가서 페이스북은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니까 링크를 클릭했을 때 오스의 페이스북 이라고 하는 이쪽으로 이렇게 사용자가 이렇게 오게 되면 패스포트의 authenticate에서 이번엔 뭐죠? 옛날에 우리가 했었던 건 로컬이었는데 페이스북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인자는 어떤 로그인 전략을 쓸 것인가? 우리는 페이스북 전략을 쓰겠다. 이 주소로 들어온 사용자는 페이스북 전략으로 로그인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밑에 건 조금 이따가 보고요. 일단 요걸 카피해서 자, 여기에다가 예, 여기 로컬 방식인 부분에다가 앱점 일단 붙여넣기 하고요. 위에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정렬하시죠.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요것도 요렇게 하면 이 위에 거는 뭐예요? 사용자가 포스트 방식으로 오스의 로그인으로 접근하면 패스포트 오선티케이트라는 미들웨어가 동작하면서 로컬 스트래티지로 로컬 전략으로 실행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사용자가 오스 페이스북으로 get 방식으로 들어오면 포스트일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패스포트의 authenticate가 동작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전략이 뭔가요? 페이스북 전략으로 동작합니다. 자,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하겠어요? 자, 위로 올라가 보면은 자, 여기에 패스포트의 페이스북 스트래티지를 유지하는, 등록하는 부분이 이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페이스북 전략을 쓸 거기 때문에 그럼 위로 쭉 올라가 보면 여기 있는 이 코드는 뭔가요? 패스포트의 로컬 스트래티지를 등록했던 코드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카피해서 우리는 여기 이 로컬 스트래티지 밑에다가 페이스북 스트래티지를 등록하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하니까 이제 뭘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까요? 왜 이런 식으로 로컬 스트래티지를 했었는지가 좀더 분명하게 드러나죠. 요거는 로컬 방식, 요거는 페이스북 방식인 것이죠. 뭐 그래도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이라고 하는 정보를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클라이언트 아이디는 여기 들어가 보면 여기에서 자, 여기 있는 앱 아이디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저것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클라이언트 시크릿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자, show를 클릭하면 여러분에게 패스워드를 입력하라고 해요. 그럼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app secret이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되죠. 이 정보는 절대 노출되면 안 되는 정보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지워버릴 거예요. 끝나자마자. 예. 이렇게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callback URL이란 건 뭐냐면
이 타사 인증을 하는 것은 상당히 보안적으로 뭐랄까요? 위험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사람이 맞는지, 이 서비스가 맞는지, 또이 플랫폼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상호간에 검증하는 작업이 이 물밑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일어납니다. 그걸 저는 노출시키지 않을 거예요. 또 그걸 노출하지 않는 것이 이런 패스포트를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고, 솔직히 저도 잘 몰라요. 예, 저도 100%는 모릅니다. 조금 알아요, 조금. 그렇기 때문에 한 단계가 더 있어요. 예, 패스포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로컬 스트래티지를 쓰는 것과 페이스북 스트래티지를 쓰는 것은 페이스북의 경우에 단계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콜백 URL인데, 그게 뭔지는 뭐 적당히 하시면 돼요. 자, 여기 있는 주소 이렇게 해서 요거를 없애버리고요.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OS에 페이스북에 콜백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주소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 보시면 페이스북 로그인하는 요거 있죠? 요거에서, 자,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 라우트의 두 번째 라우트 주소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 있는 거 일단 카피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 우리 조금 보기 좋게 정리를 좀 하죠.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로컬로 로그인할 때는 이게 라우트가 하나였는데, 페이스북 같은 타사 인증을 할 때는 대체로 라우트가 두 개입니다. 왜두 개가 되냐면, 우선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가 따로따로 존재한 이유는 그 인증을 하는 과정에서 페이스북과 우리의 웹 애플리케이션이 왔다 갔다 하는 작업을 한번더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왕복은 이걸로 하고, 자, 두 번째 왕복은 이걸로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로를 확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절차가 안에 내재되어 있다. 숨겨져 있다. 정도의 느낌으로 일단 따라오시고 나중에 한번 파보세요. 예, 인증을 정복하는 자가 그 플랫폼을 정복합니다. 인증이 가장 어렵고 인증이 가장 중요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Success Redirect 이 부분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로컬로 할 때와, 자, 성공했을 때는 우리는 웰컴 페이지로 사용자를 보냅시다. 그리고 Failure Redirect 실패했을 때는 다시 사용자를 OS 로그인 페이지로 보내버릴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라우트를 이렇게 두 개나 등록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살펴볼까요? 자, 저는 크롬에서 로그인 페이지를 열었고, 여기에서 오른쪽 클릭하면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검사로 들어가면 네트워크 탭이 있는데, 네트워크 탭은 이 웹사이트의 네트워크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다 보여주는 그런 거죠. 자, 이렇게 네트워크 탭을 열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저는 필터를 걸 겁니다. 필터를 걸어서 슬래시 os라고 하는 주소로 우리 애플리케이션으로 접속하는 것들을 다 캡처를 할 거예요. 그리고 프리서브 로그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안 하는 걸 권장드려요. 굳이 이걸 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페이스북 링크를 클릭하면 처음에 어디로 가나요? os의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주소로 이동하겠죠. 자, 클릭해 볼게요. 그 전에 필터를 먼저 넣어야죠. OS. 자, 이렇게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는 일단은 우리 애플리케이션에서 localhost 땡땡3003 OS 페이스북으로 일단은 이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 패스포트가 우리 대신에 사용자를 페이스북으로 리다이렉션을 시켜버린 거예요. 몇몇 정보들을 포함시켜서. 예, 그 정보가 요 위에 있는 URL에 있는 정보겠죠.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사용자는 화면을 보고서
이 사이트에 내가 가입을 할 거면 확인 버튼을 누를 거 아니에요? 그럼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번에는 페이스북이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사용자를 어떠한 정보들을 추가해 갖고 다시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오스에, 페이스북에 콜백이라고 하는 저 주소로 사용자가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저 오스 페이스북 콜백이라고 하는 주소에 라우트가 걸려 있어야지만 패스포트가 페이스북이 전송한 정보를 해석해서 우리 대신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